자, 963번. 오른쪽 그림에서요, 각 AOC는 106도, BDC는 28도일 때, 각 C, 아니, 각 X의 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 얘의 중심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죠? 그러니까 얘의 두 배야, 여기가. 그림상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럼 얘가 28도니까 여기가 56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가 X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몇 X? 2X다. 그러니까 요 시작점이 똑같다.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X다. 그러므로 2X 플러스 56도는 106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X는 그랬더니 50도인가? 50도? 그래서 X는 25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971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찌그러졌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각도는 요 각도가 지금 원주각이죠. 얘의 중심각은 이 원점의 건너편에 있는 얘가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두 배가 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28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256도이다. 그럼 얘는 360도에서 256도를 빼면 요 각도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럼 104도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4도니까 또 얘는 얘의 절반이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52도.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X는 52, Y는 256, 둘이 더하면 308.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쉽죠?